안녕하세요, 참자리입니다. 오늘의 업데이트,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여기 우펑이가 들고 있는 작살총처럼 생긴 저격총 보이시나요? 에이, 데미지 뭐야? 맛있어 보이는데 저도 한번 쏴보죠. 엉덩이에 한 발. 오우, 60 데미지. 맨몸 기준이고요. 여기서 살짝 에임을 위로 두면 헤드샷. 그렇습니다. 이 작살총처럼 생긴 저격총은 배드워즈 최초 헤드샷 판정이 들어가 있는 무기입니다. 뭐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선 9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여기 타이탄이 생성되는 중앙지점쯤에 이동 상점 하나가 생성됩니다. 그리고는 수리를 한다고 일정 시간을 웨이팅 시키는데 아, 언제까지 기다려. 주인장 문 열어! 쾅쾅쾅! 어, 열었다. 그럼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와, 이번엔 꽝이네. 네, 맞아요. 이동상인은 매판 9분쯤에 출몰하고 랜덤하게 그 헤드헌터 샷을 판매해요. 이번엔 파이어볼이랑 20% 공격력 버프, 초당 EC 킬 해주는 버프 3개를 들고 왔네요. 이걸 다 구매하면 마차는 뿅 하고 사라집니다. 뭐 그럼 아무튼 나왔다 치고, 자, 여기 옆에 참잘 마크 1 보이시나요? 닌자 포즈를 즐겨하는 참잘의 헤드샷 판정은 어떨까 궁금해서 소환해봤습니다. 정확히 머리를 겨냥하면 닌자 포즈의 경우 헤드샷이 아니라 몸샷이 뜹니다. 그렇지만 위에 가상의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짝 위로 쏘면 헤드샷이 성공하죠. 뿐만 아니라 가디언마저도 헤드샷을 때려버리는 클래스. 이거 생각보다 에임이 중요해지겠는데요. 그렇더라도 생각보다는 맞추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비틀비틀거리는 우팡이도, 머리가 없는 돌멩이 인간도 모두가 가상의 머리가 있다고 생각한 뒤에 쏘면 대충 다 맞았기 때문에 한정을 믿고 냅다 쏴보세요. 엄청 매콤할걸요. 일단 아무런 버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헤드헌터 샷의 데미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럼 원거리 데미지 자체를 올려주는 아처가 들면 어떨까? 헤드샷! 맨몸으로 한 방각을 내버립니다. 아, 물론 반회사로 이걸 들어봤자 세발 낙지 샷은 안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아처가 들었을 때 데미지 비교 들어갑니다. 뭔가 아쉽죠? 하지만 여기서 공업까지 한다면 헤드샷 보시다시피 엄청난 데미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크리티컬 인챈트까지 붙이면 헤드샷의 데미지는 더 커지고, 게다가 40%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타이탄 버프와 이동상인의 20% 공격 버프까지 더하면 풀 방어판 에메랄드 갑옷을 즉사 직전까지 몰아세우는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석궁이랑 같이 이용했을 때 더블샷도 가능한 걸로 봐선 응용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추가로 힐 버프는 나름 낭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투할 때 꽤나 유용하겠죠. 그럼 오늘의 업데이트 세 줄 요약. 첫 번째, 매판마다 9분이 지나면 버프와 무기를 파는 이동상인이 출몰한다. 단 랭크 모드는 안 나오고. 두 번째, 여기에선 킹갓 엠페럴 헤드샷이 가능한 원거리 무기를 판매하는데 물론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확률은 한 반반 정도? 세 번째, 공격력을 올려주는 키트 능력과 버프를 버무리면 끝도 없이 강해진다. 와우, 엄청난 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걸 에어리가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